제 직장 동료가 자기 엄마 아빠 무속인이래요. 그리고 방송 나오는 무속인들 다 돈 내고 나가는 거라고 후드려 까더라고요. 아닌 것 같다는 거 말하고 싶었는데 아는 게 없어서 못 씁니다. 자, 수트라님, 이거 질문 너무 좋아. 자, 제가 이제 배짱에서 데뷔를 했죠. 해외 로케, 축하의 숲으로.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무당을 주인공으로 해서 몇 천만 원의 제작비를 드리는 제작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방송 나오면 사기꾼이야? 왜? 왜? 이런 유튜브 찍는 것도 돈 들어가잖아. 이거 기계 사야지. 나 집에 그 세팅 다 하는데 돈 들었어요. 어떻게, 어? 무당이 돈을 내고 나갔다가 아니라 내 돈으로 제작한 거야. 이 개무식한 인간들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돈을 내고 이러이러한 프로를 만들어줘. 근데 대본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진짜로 실린 대로 하고 한 거고. 근데 그거를 제작했던 목적은 무당도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잖아. 환원을 어떤 식으로 해요? 여러분은 동사무소에 쌀 갖다 주고 과일 갖다 주고 떡 갖다 준 걸로 기부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급자 대상이면 제일 경제적인 게 돈인데, 저도 조금씩 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임금님도 이 가난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현대그룹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깔아도 우리나라의 채무를 정리를 못해. 그 가중의 채무가, 그러니까 가난한 거는 제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도움을 줬지만, 직격적인 거는 내가 가진 거는 신의 원력이잖아. 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 무당이 봉사를 할수 있는 게 뭐예요? 빙의, 퇴마, 응? 이 사람, 이 터에 귀신이 자살한 터를 정화시켜서 이 마을에 우환이 없게 해주고. 저는 그런 거를 봉사활동을 한 거지. 물론 유명세를 탔죠. 응? 방송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유명하겠죠. 근데 여러분, 나한테 3천만 원, 4천만 원 주고 굿한 사람 나와봐요.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나는 국가비 일반 제갓집 구슬 2천만 원짜리 구슬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어따가 댓글에 뭐 3, 4천 받고 뭐 술집에 누굴 팔어. 나는 술집 다니는 제갓집 자체가 없어. 없어. 화류계에 다니는 제갓집 자체가 없다고 원래. 그리고 왜 팔어? 팔린다고 팔려가는 그 제갓집이 또라이지. 누가 그걸 팔어? 사람이 물건이야 팔게? 그리고 구슬하면 인연이 닿아서 구슬해줘야지. 무슨 3천만 원, 내림굿도 3천을 간신히 받았어. 씨, 새우 젓 같은 것도 댓글 젓같이 하면서 뚜껑 빡치니까 명예훼손이야.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나는 봉사활동을 한 거. 그게 뭐냐? 내가 가진 능력을 사회에 환원을 한 거야. 근데 이왕이면 좋은 일도 하니까. 그래서 한번 제작하면 그 금액 되게 커요. 맞아. 그리고 거기 진장고 일하는 거, 우리 신딸, 니들 대단해. 엄마가 엑소 찍을 때 니들 일당 다 줬다. 네. 응? 나는 내가 봉사하는 건 봉사하는 거고, 얘네들한테 그날 일반 제갓집하고 똑같이 일당 다 줬어요. 응? 그게 봉사지. 그럼 내가 뭘 해? 그렇다고, 예전에는 절에 가갖고 이제 고아원에 같이 이렇게, 그때 무당 안 되려고 절에 다닌 시절이 있었으니까, 양로원 고아원에 가서 기본적인 노가다 봉사 다 했죠. 근데 이제 신의 길을 가는데, 무당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건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용사들은 자기 능력으로 양로원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머리 커트해주고 파마해주고, 내가 간호사 의료단에 있으면 그 양로원이나 저기 어디 해외에 열악한 후진국에 가서 의료봉사하듯이, 응? 이해 가십니까? 내가 무당이니까 내가 할수 있는 봉사가 무당이 할수 있는 게 정신줄 놓은 사람들, 이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한 것뿐인데, 방송 나오면 다 사기꾼이래. 야, 찾아와봐, 니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니네는 뭘 봉사했냐고. 본인네들은 내가 봉사를 55명을 무료 퇴마해줬다? 근데 내가 여태까지 국가비 2천만 원 받은 적이 없어.
그래도 1,000만 원 넘지. 근데 다른 뭐뭐뭐 선생님들은 3천, 4천 이렇게 받아. 그럼 곱하기 55명을 해봐. 현금으로 얼마를 내가 사회에 환원했으며. 어? 더마스터나 기타 등등에 있는 애들한테도 내가 그거를 10원짜리 하나, 만원짜리 하나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 재진당에 와서 절 안에 손가락에 꼽아요.